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대장동업자 김만배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인터뷰를 해준 혐의로 좌파 언론인 신학항림이라는 사람이 어제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신학림이라는 사람은요, 1958년생이네요. 경남 남해 출신이고요. 한국 외대를 나와서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디어 오늘 대표이사를 했고요. 대선 때는 좌파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림이 2021년 9월 15일에 김만배의 회사 화천대유 인근의 판교 카페에서 김만배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작년 3구 대선 3일 전인 3월 6일에 좌파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서 녹음 파일 1시간 12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합니다. 그 긴 녹음 파일의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인 조우영 씨가 거론이 되는데, 이 조우영 씨는 그 전에 어떤 일로 연루된 적이 있냐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하는데 브로커 역할을 했다. 그래서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수사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검 중수 2과장인 윤석열 검사였다. 그런데 이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어떤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냐 하면은 박영수 특검, 얼마 전에 구속돼서 기소가 됐죠.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에 윤석열 검사가 그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둘이 잘 통할 것이다 해서 박영수를 변호사로 소개를 시켜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영수가 조우영 보고 너 윤 검사 만나서 커피 한잔 먹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윤석열 검사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우영이가 가봤더니 네가 조우영이야? 그러더니 가 임마. 윤석열 당시 중수 2과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수사팀의 박모 검사가 커피 한잔 타주면서 몇 가지 설렁설렁 그냥 물어보더니 그걸로 그냥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 핵심 요지는 자기가 불법 브로커로 지목된 그 조우영을 돕기 위해서 박영수를 붙여줬고, 박영수가 윤석열 검사 때 로비를 해갖고 그 사건이 잘 무마가 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의 몸통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자신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왜? 부산저축은행 그 불법 대출 사건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대장동 사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의 초기 자금이 바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그게 시드머니다. 시드머니를 차단시켰으면 대장동 비리가 터지지 않았을 텐데, 따라서 검사 윤석열의 잘못으로 이게 터진 거기 때문에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아주 이재명의 그런 주장에 딱 부합하는 그런 인터뷰를 만들어서 대선 3일 전에 이거를 폭로랍시고 이거를 터뜨린 겁니다.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어제 중앙지검의 신학림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기재했냐 하면요, 신학림은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 씨 청탁과 함께 2021년 9월 20일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고 선거 3일 전인 지난해 3월 김 씨 육성을 보도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터뜨린 것이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학님이 자신의 집 앞에서 압수수색 직후에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지면서요. 그 인터뷰 2021년 9월 15일에 인터뷰를 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이 김만배와 자신은 한국일보에서 선후배 기자로 익히 친했던 사이인데 그 이후에는 교류가 없었답니다. 근데 뭐 대장동 사건 이거 터지고 그런데 뭐 천화동인이다 화천 화천 대유다 이런 뭐 그 동양 철학을 좀 알고 역학을 알고 주역을 알아야 되는 뭐 이런 이름이 나오길래 아 이거 김만배 작품인 것 같다 그래갖고 김만배를 수소문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 대장동 사업에 연루돼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김만배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한 것이다 하면서 김만배는 저를 신뢰하고 따르는 후배였다. 20년 가까이 못 만났음에도 알고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얘기를 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만배가 허위로 얘기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자신이 판단할 필요는 없었다. 김만배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선 직전에 이거를요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왜 오래 쥐고 있다가 대선 직전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장동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TV토론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길래 자기는 김만배와의 인터뷰를 보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에서 관심사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 김만배 인터뷰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박영수 특검, 조우영 이렇게 다 짬짬이가 돼 있는 건데 마치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하길래 분개를 해가지고 뉴스타파의 요청에 따라서 그걸 제공을 했고 뉴스타파가 3월 4일날 제공을 했는데 이틀 후인 3월 6일에 그거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어떻게 그 탄로가 났냐 하면요. 김만배, 그러니까 이 신학님의 요청에 의해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김만배가 먼저 자신의 한국일보 선배였던 신학님을 찾아서 또 뉴스타파가 이런 거 화끈하게 보도해 줄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고 먼저 돈으로 이거를 유인을 해서 인터뷰를 성사시킨 건지 뭐 이렇게 갈리는데 이 조우영 그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였던 조우영이 2021년 뭐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냐 하면요 그 김만배가 신학님을 만나서 인터뷰하러 가기 직전에 9월 15일에 인터뷰했는데 그 직전이 9월 초 정도에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쪽에서 커피도 타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네가 양해해 달라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거를 허위 인터뷰를 할 텐데 그 당사자인 조우영이 그건 아니다 하면 안 되니까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놨다. 그런데 이 조우영이 나중에 검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때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검사 만난 적 없고 그 밑에 박모 검사는 봤지만 윤석열 검사는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허위 사실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의 요청에 따라서 그 인터뷰가 성사가 된 거다. 따라서 그 인터뷰 장소도 화천대유 인근의 판교 카페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요. 그 1억 5천만 원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신학님이 뭐라고 했느냐.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김만배가 형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근황을 물어보길래 자기가 개인 연구해서 총 3권의 책을 이렇게 뭐 발행을 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책이 뭐냐면 2020년에 발간된 것인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라는 거 1, 2, 3권을 자기가 발간을 했다. 근데 그 한국 사회의 고위층들, 재벌가들, 정치권, 언론 재벌 이런 사람들이 혼맥으로 어떻게 그 엮여 있는지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 팩트를 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여줬더니 김만배가 관심을 표명하고는요. 선지급금으로 300만 원을 준 뒤에 그 책을 세 권을 갖고 갔고, 그리고 이후에 책을 보고 나서는 다시 연락이 와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형님. 그러더니 몇 시간 뒤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그러니까 권당 5천만 원인데, 권당 5천만 원인데, 세 권이면 1, 2, 3권, 세 권이면 1억 5천만 원인데, 부가세 10%, 그래서 1억 6,500만 원인데 300만 원 먼저 현금으로 선 지급금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송금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때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김만배와 만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1억 6,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2021년 9월에 추석 연휴가 9월 18일부터 9월 22일입니다 김만배와의 인터뷰는 9월 15일에 이루어졌고 다시 만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9월 20일에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1억 6,200만 원을 신앙님이 김만배로부터 송금을 받습니다. 현금을 준 게 아니라 계좌 이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기록이 다 남아 있죠. 요런 건데. 자, 이게 이제 김학님의, 신학님의, 나는 이건 책을 판 그 정당한 돈이지, 그 허위 인터뷰 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하면서요. 그 신학님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기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책 한 권에 5천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는 정식 출발한 게 아니라 딱 10세트만 만든 거다. 그런데 자기는 이게 5천만 원도 권당 5천만 원도 싸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책이다. 그러니까 김만배 후배니까 내가 그래도 저렴한 가격엔 5천만 원에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여러분 책 한 권에 5천만 원 참 어이가 없죠.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딱 걸린 게 뭐냐면은, 이 김만배와 이 신학님이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은근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5천만 원 곱하기 3권, 1억 5천만 원만 거래한 게 아니라, 부가세 10%까지 얹혀서, 1억 6,500만 원을 책값으로 주고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은근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잔머리를 굴린 건데요. 잔머리를 굴린 건데요. 오늘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찝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이분은 뭐 세법 이쪽으로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페이스북에 짤막한 글을 썼습니다.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책값 1억 5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보토해 줬다는 코미디. 책은 면세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일회성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얼마나 돈을 주고 싶었으면 부가가치세 핑계까지 끌어댔을까? 대장동 도둑놈들. 이렇게 페이스북에 짤막한 글을 썼는데 이게 아주 핵심을 찌른 겁니다. 뭐냐 하면요. 책은 면세이기 때문에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독서를 증진시켰다 해서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이 책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고요. 일단 책은 면세다. 이거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정상 거래인 것처럼 둘이 작당을 해서 꾸민 거고요. 두 번째, 신학님은 무슨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요. 만 원을 낸다. 그럼 만 원 중에 10%, 천 원을 그 업자가,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로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그 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용산 전자상가,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가서 무슨 전자제품 살라고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하신 겁니까? 카드 결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금 결제면 좀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현금으로 받으면 그걸 매출 신고로 잡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부가세 10% 안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을 깎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가세를 받는 거는 사업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일 때는 이 부가세를 받을 필요도 없거니와,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일회성 거래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이런 건데, 근데 김만배와 신학님은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잔머리로서 부가세까지 1,500만 원을 얹혀도 좋은데 오히려 이게 엉터리였다, 오히려 자기 발등 찍고 덜미 잡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학님이 어제 해명을 하면서 매매 계약서까지 썼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들이밀면 됩니다. 김만배와 신학님 간의 매매 계약서. 그럼 신학님이 무슨 사업체 대표가 아니고, 개인 자격이었다면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얼토당토 안 했을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김만배로부터 부가가치세 1,500 받았으면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신학님이 세무당국에 1,500을 내야 됩니다. 근데 냈다고 쳐요.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당신은 그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이고, 이거 보니까 뭐 일회성 거래인데 부가가치세 내는 거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무당국에 세금을 낼 때는요, 그 얼마를 내라라고 하는 그 통보가 옵니다. 통보를 받아야지 그걸 낼 텐데 통보조차도 받지를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 1억 5천만 원은요,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집필을 해가지고요, 그거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학님이 내야 될 것은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소득세예요. 1억 5천만 원의 소득이 생긴 거예요. 개인소득. 집필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거니까. 그렇다면 1억 5천만 원의 소득세, 해당되는 소득세를 제대로 냈겠는가? 그러니까 신학님이 뭐 부가가치세 운운하다가요, 이 소득세 아마 제대로 안 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탈세한 것까지 이제 딱 걸리게 생겼다 하는 거고요. 그 신학님의 어제 얘기는 한마디로 웃기는 코미디였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 조만간 소환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 쳐서 구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 신학님의 허위 인터뷰를 또 그 기사로 발표한 뉴스타파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